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탕처럼 달콤한 내 마음들. 아 근데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? 가사 맞나 이거? 그거 아니야? 틈새로 비치니 틈새야? 소담이야? 아 무슨 노래야 나 이거? 아 원래 나 때는 가사가 이거였어. 투키주름 한 IN 웨이터 안녕? 오늘의 주인공은 너구나. 일부러 이거 빨간색 입힌 거 같아. 왜? 형이랑 해서. 왜? 왜? 뽀뽀 주잖아. 싫어. 오늘 안 할 거. 언제 해줘? 우리가 뭐냐 뽀뽀즈가 발렌타인데이 때 브이앱을 했잖아. 맞아.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화이트데이예요. 이게 나가는 날이 화이트데이인데 야. 이렇게 인연이 또 있나 봐요. 그러면은 4월 14일은 블랙데이니까 그날 뽀뽀로? 아니 그때는 짜장면 먹자. 6월 14일은 키스데이 돼. 뽀뽀? 짜장면 데이니까 내가 여기다 생일. 짜장면을 묻혀놓을게. 둘 다 유치 뽕짝이죠. 싸우는 그 포인트들이 항상 유치예요. 숙소가 달라진 상황에서 뭔가 맞아. 달라진 적 아! 미안해. 야, 장난 아니고 진짜. 나 나왔네. 아 진짜 미안하다. 아, 이거 모르고 그랬어. 하체를 많이 해야겠네. 야, 제가 야, 이거 그냥 아무리 해도 2cm 들어가겠다. 뼈구나. 뼈야, 임마.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숙소가 달라졌잖아. 구체적인 약간 외롭다거나 쓸쓸하고 막 왜냐면 옆에서 항상 떠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니야 아니야 우리 훈훈해야 돼. 훈훈해야 돼. 훈훈해야 돼. 그럼 형은 어떤데? 나? 나 솔직히 좋아. 그저께인가? 어제인가? 뭐 둘이 뭐 했다는데 저는 한이가 저한테 놀아달라고 전화 걸면 절대 안 놀아주거든요. 네. 한이가 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. 놀아달라고. 놀아줬대요. 친구가 어제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제가 심심하다고 이제 찡찡거리고 뗐으니까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안 입는 옷 좀 주고 무서운 영상 보고 무서운 공포 이야기들 그래가지고 막 뭐 보고 싶거나 그렇지도 않아. 잘 때 조용하거든. 왜냐면 얘가 그때 같이 썼을 때 코를 골았어요. 코를 골았다. 숨소리가 좀 커. 아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야 아유 야야 아,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해. 아 어제 숙소에 있었는데 정은이 갑자기 오더라고. 제가 반신욕을 하고 있었거든요.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대뜸 여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 이혜이가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반신욕 하고 있었는데 문 열었어? 야씨 근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혜가 심심하다고 이혜이를 불렀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둘이 뭐하나 이렇게 반신욕 끝나고 딱 걔네 방에 딱 들어갔는데 둘끼리 그냥 그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담소 나누고 있더라고요. 한혜가 이혜이한테 옷 줬다고 들었는데 아 뭐 신발이랑 그런 거 잔뜩 받아왔더라고요. 근데 너 막 옷도 되게 한이 옷을 입나? 아, 뭐 한이한테 옷을 빌려고 한이 입고 야, 너 이게... 그런 거 청소해주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때 한이가 나와갖고 프라이팬 들고 나왔나? 그래서 프라이팬? 너 오늘 못 나간다 현진아 이러더라고. 내 자기 전에 무서운 걸 안 봐. 무서워서. 아 그래? 나는 막 꿈에 나올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운 거 웬만하면 해 떠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많을 때 보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너가 있으니까 네. 그냥 누워서 무서운 거 많이 봤거든. 그럴 때는 가끔 이제 너가 필요하긴 하지.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필요해. 아. I need you. 아. 약간 뭔가 되게 무서운 듯이 되게 자극적인 제목들이랑 썸네일 약간 맞아, 무서운 걸 많이 나오거든. 아 이거 내일 봐야지 사람 많을 때 봐야지 하고 그러는데 난 그때 딱 보고 싶은데 그때 딱 너가 없어. 왜 그러니? 내가 갈까? 약간 나도 정리를 좀 안 하게 돼 가끔. 아 막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좀 미루게 된 것 같아. 미루는 일이 많아졌어. 안 좋은 것만 닮아갔니? 그거는 미루는 거는 날 닮은 게 아니지. 난 안 치우잖아. 아. 너는 미루는 거고. 아 정리를 미루는 거고? 난 그냥 안 하는 거고. 아, 오케이. 결이 달라 이게 나. 웬만하면 자기 영역에는 침범하지 말자가 확실히 있었어. 아 맞아 그건 확실히 있었어. 그러니까 어지를 거면 너 구역만 어지럽히고 정리할 거면 너 구역만 정리해. 맞아, 맞아. 우리가 처음에 이제 딱 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 이제 진짜 깨끗이 쓰자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지 한 2, 3일 만에 제가 파기를 해버려가지고 그 친구 침대 발쪽 침대 거치대라고 맞아, 했나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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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위에 제 자켓이 얹어져 있으니까 야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정인아 내가 형으로서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 같다. 그러면서 아, 근데 그 장난식으로 뒤로 뭐 없었어? 그 뒤로 이제 이엔이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았고 오직 제 영역만 살짝 어수선했죠. 내 영역이 좀 적었을 뿐이지. 아 장난이고 장난이고. 아. 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게 그 애들이 방 청소한다고 같이 그 청소한 게 되게 막 거. 6개월에 한 번씩 날 잡고 창문 다 열고 막 먼지 날라다니는. 옷 이만큼 맞아 맞아 와 나 아직도 기억나 그 대박이다. 그 산더미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처음 놀러 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없어. 그냥 아직도 이사 중인 것 같아 얘네 주방은.
그러니까 뭐 없어. 그냥 침대랑 빔 프로젝트랑 옷장 하나 끝이야. 아 진짜 너무 귀찮아. 뭐 나는... 얘는 내일 이사 가면 바로 짐 싸서 나갈 수 있을 아, 것 같아. 그게 최고지. 그냥 그 서랍장하고 그 옷만 바리바리 들고 가면 돼. 내 거는 내 방 그냥. 그러니까 여백의 미인데. 여백의 미. 근데 여백의 미에서 미가 빠진 건지 그냥 여백이지. 여백이 너무 많아. 그래서 그냥 뭔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채워주고 싶은데 공간이 애매하지 않냐? 아 애매해. 근데 어, 되게 방 애매해. 구조가 생각보다 되게 애매해. 어, 근데 한이 형 방은 어우 좋아요. 있을 거 다 있어. 아 TV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. 나 TV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형 방에만 가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. 내 방이랑 똑같은 방이다 형이랑. 어. 보면은 아 저 큰 TV 좀 탐나긴 한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뭔가 옷이 많아지지. 옷이 왜 이렇게 많냐?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잖아. 어. 바닥 차가워지지 말라고 옷을 깔아두는 거지 이렇게. 어. 근데 카펫도 있어. 그래 카펫도 있더라. 옷이 많아서 그래. 옷장이 네 칸이 있는데 그것도 다 꽉 찼어. 그게 옷장의 개념이 또 다르더라고. 아 그러니까 진짜? 밑에 있어 옷장. 옷장이 밑에 있어? 옷들이 좀 불쌍하죠. 그러니까 옷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리 잘 개놓더라고. 내 거 그러니까 냉장고랑 TV가 아, 너무 좋긴 한데 냉장고? 야, 냉장고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가. 왜? 있으니까 안 써. 아 근데 냉장고를 못 가져가겠는 게 내가 야식을 안 먹잖아. 아 음료수 같은 거 넣으면 되지. 왜냐면 그 나가서 물 새벽에 먹기 귀찮잖아. 그렇네. 그치. 어차피 우리 그거 끄는 거 있잖아 술에. 그걸로 가져가면 아, 얼마 안 먹어. 술에 끄는 게 있어? 어 형, 있어. 숙소에? 어. 그게 있어? 있어. 냉장고 진짜 필요하면 줄게. 사놓고.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. 아니야 고민하지 마. 가져가. 나한테 골칫덩이야. 골칫덩이야. TV는 내가 이게 사이즈 미스로 해가지고 65인치야. 거실에 있는 것보다 커. 아, 진짜로? 야 처음에 TV 볼 때 너무 커가지고 이제 무서운 걸 보면 갑자기 팍 나오는 아, 거 있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거 볼 때 앞에서 나오는 거 같아. 아 근데 진짜 크긴 하더라. 엄청 커. 영원 같아. 내가 네. 본 TV 중에 제일 컸던 거 같아. 서로 짜증내고 삐지고 말 안 하고. 근데 이현이가 먼저 다가가죠. 어 형 근데 아까 그거 좀 미안해. 아까 그거 좀 그랬나? 오 맞아 맞아 맞아. 귀 한 번씩 만지면서. 어 이 습관. 한이는 이제 먼저 잘 못 다가가니까 싸우면. 그치. 둘이서 서로 자주 삐지는 거는 봤는데 우리 가끔 밤에 얘기하다 그랬나 봐요. 아 그래? 한두 번 본 적 있어요. 많이는 아니에요. 방 안에서? 네. 단 둘이 쓰는데? 네. 아 이제 서운한 걸 이제 막 그때 얘기했던 거 같은데. 아 약간 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풀고. 네, 맞아. 어찌 됐건 둘이 같은 방 둘밖에 없으니까. 맞아 맞아. 그건 어쩔 수 없어. 셋도 아니고 둘이면. 사실 싸운 게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다음 날 되면 또 풀려 있어. 그렇지. 난 아직 삐진 게 있지. 인정을 안 한다니까. 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. 진짜 미치겠네.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. 너 기억 속에 사라진 거지. 아 그 3인이 뭐 잘 생각해 보겠지. 그 밑에서 우리 얘기하고 우리 스테이가 그 둘을 뽀뽀즈라고 부른대요. 그래서 아까 왜 너네가 뽀뽀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한이가 나는 이엔이한테 자기는 뽀뽀를 했대요. 근데 이엔이는 아니라고 자꾸 묻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엔이는 그렇게 부정을 하는데 한이가 진짜 했다고. 자기 그 추억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. 꿈에서 한 게 아닐까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의심이 됩니다. 근데 그거는 기억나요. 막 둘이 보컬방에서 몰래 셀카 찍고 놀았던 거는. 은생 때? 단둘이서? 네. 그 보컬실 안에서? 저 옆에 앉아 있는데 둘이 막 그래 그러고 놀았던 거 기억나요. 숙소에서 이제 평냉을 제가 약간 입덕을 시켰어요. 맞아. 오 괜찮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본점 가서 먹자 했었는데 스케줄이 마침 그날 일찍 끝나가지고 어? 그러면 이쪽 가다가 보면 그쪽 본점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같이 먹자 해가지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여름. 여름이어가지고 되게 날씨도 아, 막 맞아 엄청 더워. 냉면 먹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그때 먹으면서 맛있는데. 행복했지. 아 진짜 이게 확실히 직접 가서 먹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겠어. 그래 오면서 조금 불어. 아 면이 너무 맛있더라. 그래 아, 또 먹고 싶어. 야 그거 청담에 있는 거는 그쪽은 그쪽에서 내가 밥 말아 먹은 거야 국물을. 그러니까 국물이 다 달라. 국물이 그 느낌이 맛이 다 달라. 다르다고? 그래? 하 야, 어떡하지? 아니 왜 밥 말아 먹어? 먹어봐. 너무 맛있다. 이게 바로크 치즈케이크인가? 바로크? 아닌가? 아 바스크. 비슷하다 그래도 어, 바쿠 맛있어. 맞아 한 글자 틀린 건데 뭐. 한이가 좀 이엔이한테 집착하는 게 좀 있죠. 아 그쵸. 하나 있는 동생이다 보니까. 그것도 있는 것 같아. 한이가 워낙 형들이 많았잖아 항상. 친구나 아니면 형들 속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나마 한이한테 유일한 동생이 이엔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한이도 본인도 모르게 이인이 되게 잘 챙겨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. 조금 더 형인 척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멤버들이 거의 다 친형 같긴 해가지고. 근데 유독 한이 형이 뭔가 덜 친형 같이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어.
그러니까 친구 같이 느껴지는 거. 아, 그거 맞아. 오히려 그 한이 형은 딱 그런 느낌. 지낸 시간이 제일 길었어서 그런가? 좀 만만하게 본다 이거네. 그렇지. 덤벼. 나도 근데 비슷한 게 딱히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보다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지 예니는. 예, 형의 선은 확실히 있는데. 아니야, 나는 형의 선은 없어. 지성아. 해봐, 계속 해봐. 하니가 되게 동생들한테 그게 있더라고. 나 형이야, 그런 느낌. I'm older. 예, 아, 약간 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큰 아이예요. 예, 그것도 있고 뭔가 그 위에 있는 창빈이란 형이 자기를 너무 잘 챙겨줬기 때문에. 아, 좋은 형이 있기 때문에 좋은 형이 되고 싶은 겁니다. 그쵸? 네, 예, 맞아요, 맞아요. 예, 제 말이 그거예요. 배운... 제 말도 그 말이에요. 말투를. 의미가 좀 다 다양한가 봐요. 네. 이혜이도 한이를 형이지만 아, 좀 동생 같이 바라보고. 아, 그렇죠. 한이는 이혜이를 한 살 차인데 뭐 열 살 차이 나는 동생처럼 자기 아, 어버 키운 것 마냥 그렇게 바라보고. 맞아, 맞아. 약간 그런 거 같아요. 둘 다 자기가 조금 더 형 같다.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그냥 귀여워요. 둘 다 약간 그 좀 약간 어른스러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둘 다 있거든요. 그게 제 눈엔 너무 귀엽습니다. 이제 스테이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겠죠. 귀여운 애가 또 귀여운 애를 귀엽다 그러네. 맞아요, 저 귀엽습니다. 제가 스테이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. 귀여운 애 옆에 저는, 귀여운 애라고 하잖아요. 왜냐면 저는 현프니까요. 뭐라고? 현프 아니고 황프라거든? 아, 황프야? 어, 황프라 그래. 아, 나 주택금이 현프라고 할래! 아, 옆에 현프. 너였다면 그러니까 영상이 나오기 전에 너가 녹음한 걸 나한테 먼저 들려줬었어. 기억나? 어, 맞아, 기억나. 그럼 기억나지? 어, 기억나, 기억나. 나 아직도 기억해. 이제 밴드 연습실 바로 옆에 있는 맞아, 그 맞아. 연습방에서 나한테 들려줬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근데 조금 그러니까 감동받았어. 울컥까지는 아니었어, 미안. 감동받았어. 에티가 조금씩 없어지는 게 느껴졌어가지고 그때 되게 감동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형이 만든 솔로 곡들 한 곡 한 곡이 이제 수록곡으로 들어갈 때마다 약간 좀 감동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오. 아, 우리 한이 형이 해냈구나 이러면서 그래. 나 지금 윈터폴스 타이틀 됐다는 소리 듣고 우리 한이 형이 해냈구나 이러면서 나도 되게 부여자 뽑을 뻔했다. 외계인 제일 좋았어. 외계인. 아 그러니까 외계인을 제일 많이 좋아하더라고. 아, 외계인 진짜 좋았고 위슈백도 많이 들었고. 아 나 위슈백 너무너무 좋아하지. 아, 그 노래가 약간 나는 내용 알고 나니까 되게 와 되게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? 이 스테이 기사 안에서 그리고 스테이 그치. 안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회자되고 있는 뽀뽀는 정말 했느냐. 오케이 그 뭐 옛날리는 뭐 너 좋을 대로 생각해. 오케이 아, 나만 사랑했었다고 생각할게. 오케이 넌 패스. 이게 나간 날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같이 어. 있었지. 어. 6월 14일 6월 14일은 키스 데이. 그때 우리가 V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할 건가요? 아 그때 뽀뽀를 하냐? 아니 V앱이요. 아 V앱이요? V앱 정도 하죠. 그럼 V앱 중에서 스테이의 건의사항으로 키스데이 겸 뽀뽀 한번 하자 하면 하실 겁니까? 아 아니에요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스테이가 막 엄청 많이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무리 스테이 말이라도 내 주때는 지킨다. 야 그러면은 내가 언제 해줄지 딱 정할게요. 언제? 내 죽기 전에 할게. 야 근데 그러니까 너 말은 네가 인종 직전에 한다는 거잖아. 그거지. 야 근데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건데? 그러면은 형 가기 전에 해줄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형이 이제 더 이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이제 바로 오케이, 가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내 친구 한이 형 뽀뽀 한번 받고 가야지 이러면서. 죽기 전에는 진짜로 받을 수 있겠다. 어. 오케이 오케이. 그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전 만족합니다. 네. 우리 정이. 아 근데 너 왜 정인이냐 갑자기 이러면 아니 맨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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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디스할 생각은 없습니다. 이모 삼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아니 맨날 이엔이라고 부르다가 아, 이제 정인이라고 하니까 와, 정인아, 되게 진짜, 어색해. 근데 형들한테 듣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. 나도 지성이라고 들으면 어색해.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인이 우리 정인이가 어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서프라이즈 했지. 건강하자. 그래. 이혜인이 건강하고 그것만 해도 난 감동이다. 건강하고 더 멀리 바라보며 같이 옆에서 나란히 뛰어서 열심히 다치지 말고 어, 나아가 보자. 그래. 이혜인아 우린 할 수 있다. 그래. 이혜인이 누구 아들? 양재창. 안경. 그냥 우리 아빠 아들하면 되지 마.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고 날 보면서 해야지. 두 번째로 연습생 기간이 참 긴데 내가 저쪽에 있네 이쪽 보고 하니까 눈 마치고 작고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다. 그래 그래 항상 너무너무 좋은 곡 써줘서 고맙고 그래 그래.
노래랑 랩 둘 다 한다고 고생이 많다. 아, 고맙다. 그래. 고마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. 다시는 보지 말자. 다시는 보지 말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특기 주름 한 아이엔.